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두레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와 상담을 했던 두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첫 번째 형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청해 왔는데요. 이 형제는 주말에 시간이 생기면 예외 없이 클럽으로 달려가서 밤늦게까지 마시고 놀다가 거기서 부킹한 자매가 아니군요. 부킹한 아가씨와 이제 2차로 잠자리를 하러 가는 이게 그냥 주말 스케줄이었던 것이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선배 전도를 받아 교회 청년부에 출석하면서부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 각성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제 그런 삶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번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작정은 했지만 어느새 시간만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클럽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와 상담을 하고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청년부를 떠날 때까지 그 형제가 그 삶을 버렸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형제는 예배를 드릴 때보다 안 드릴 때가 더 많았고 말로는 끊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일을 끊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를 이제 지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도 역시 클럽을 즐기며 여러 여자친구들을 번갈아 만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청년부에 들어와서 역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 삶을 끊기 위해 그러나 대가 지불을 한 형제였죠. 이 형제는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청년부 일꾼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삶을 완전히 끊게 되었죠. 그 형제가 한 번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의 자매들은 제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들에 비하면 너무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 촌스러운 자매들이 예쁘고 옛날에 그 여자들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어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는 제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길래 좀 걱정이 되어서 아니 대학도 다 졸업했고 다른 일을 한참 하던 사람이 뒤늦게 신학교를 가면 공부 자체도 늦어지겠지만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하면 사역의 기회도 많이 제한된다는 걸 형제가 알고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라고 물었더니 그 형제 하는 말이 자기 집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미자립 교회에 가서 자신이 봉사하며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각오가 진짜라면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가는 것은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 답해 주었는데요. 결국 그 형제는 몇 년 후에 하던 일을 접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그러나 다소 좀 촌스러운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LA에 있을 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청년을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만 한 청년은 그것을 끊는 데 실패했고 또 다른 청년은 끊는 데 성공한 그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로 순결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순결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마음의 가늠이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아, 이 마음의 가늠을 완전히 끊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짓말이지요. 이 죄와의 싸움, 마음의 가늠과의 싸움에 동력을 꺼뜨리는, 힘을 빼버리는, 에너지를 뒤로 살그머니 빼버리는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들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 또 이 세상 문화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오늘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과연 네가 끊을 수 있겠냐 하는 위협이지요. 너는 못 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네가 한두 번 결심하고 시도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실패하고 반복해서 또 저지르고 하던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좋은 것을 왜 끊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짓말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즐거움을 네가 얻겠냐. 너의 그 펑퍼짐한 아내, 배 나온 남편에게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오늘은 차례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자 위협은 못 끊는다는 것이죠. 이 욕망은 타고난 것이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짓말을 뒷받침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면 진화심리학이라는 새롭게 각광받는 학문이죠. 이 진화심리학은 우리들의 현재 모든 행동을 과거 진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그 경험들과 습관들의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에게 욕망을 품거나 혹은 남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여자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수컷 그 어떤 존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서 종족 번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암컷들과 교미하고 또 폭행을 하더라도 DNA를 유전자를 그들에게 퍼뜨리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대로 한다면은 남자가 아내가 아닌 여자를 혹은 여자라도 남자가 아닌 남편이 아닌 남자를 향해 욕망을 품는 것이나 혹은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까지도 비난하거나 수정, 변화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아니 고양이가 생선을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있는 어리석고 가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선 냄새를 맡고 달려가는 고양이의 그 욕망은 그 고양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좌우하는 것이지 그 고양이에게 도덕적으로 네가 과연 그러고도 네가 고양이의 탈을 쓴 고양이냐? 이 고양이야 맞죠? 고양이죠. 고양이의 탈을 쓰고 고양이가 맞죠. 고양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여자들을 향해 욕망을 품는 남자들의 그 성향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가혹하기까지 한 짓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유전자를 퍼뜨려 종족 번식에 희생하는 남자들이여,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들의 용기야말로,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이 인류를 존속시켜 온 능력이니, 당신들의 그 외도와 부정과 폭행을 우리는 칭찬할 수밖에 없군요. 그것 외에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 DNA에 새겨져서 거부할 수 없는 행위라면 말이죠. 왜 남자를 비난하고 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충정을 바칠 것을 요구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DNA가 만들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외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아, 거짓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아 하는 저주가 임해 마땅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 고양이와 곰과 물고기와 달리 주님이 주신 그 본능,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의 종이 아니라 본능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고양이는 생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고기는 물을 향해, 새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지만 우리 인간은 그 본능에 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본능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다스릴 때 그 본능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반대로 본능에 끌려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본능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도 다 그 메시지를 아는 구절이 포함된 에피소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것은 교회 안 다녀도 다들 한마디쯤 인용할 줄 아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외우지도 인용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성은 비할 데가 없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즐겨 인용하지는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 역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제 과거의 죄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왜 지우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절망적인 짐을 지우시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아마 이렇게 가르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돌아가도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앞으로는 들키지 말거라. 제 11계명, 내 죄를 들키지 말지어다. 10계명을 못 지키겠으면 11계명이라도 지켜라. 들키지 않으면 되는데 재수 없이 들켜가지고 여기 와서 이 수모를 당하느냐. 죄를 짓지 말라 소리는 못하겠고 안 지을 수 없으니까 들키지만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포르노에 중독되는 4단계를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 의사이기도 하고 학자지요. 포르노에 중독되는 4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 호기심에 포르노의 문을 여는 단계. 두 번째, 더 큰 자극을 찾아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단계. 세 번째, 그 자극들의 길이 들어서 이제는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거나 연상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네 단계 중에 만약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면, 그리고 굳이 포르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보며, 친구를 보며, 직장 동료를 보며, 길에서 조깅하는 여자를 보며, 광고판에 벗은 모델들을 보며 즐기는 것이 우리가 이 네 단계 중에 어느 곳인가 있다면 그 단계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Every Man's Battle, 모든 남자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의 저자 프레드 스토커는 자신의 아들 제이슨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프레드 스토커는 자기 자신이 그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싸움을 치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적어도 자기처럼 그런 고생을 겪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제이슨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또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면 반드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대접하고 잠까지 재우고, 그러면 뭐 저녁 먹고 주무실 때까지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때에 반드시 제이슨을 불러서 동석을 시켜서 이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선교사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가 되자 바른 성윤리, 하나님의 법에 의한 성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살이 된 이 제이슨이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 집에 모여서 노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꺼낸 것입니다. 야, 내가 멋진 걸 가져왔어. 모든 친구들이 흥분해서 야, 빨리 들어봐.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했냐 하고 좋아하는 그 순간에 제이슨은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미안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그 프레드가 아들 제이슨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만약에 프레드도 그 아들 제이슨처럼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모범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자신이 한 것처럼 포르노에 접했을 때 무방비로 그것을 호기심에 끌려가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자신의 가정을 이혼으로 몰고 갈 뻔한 그 위기도 겪지 않았을 테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되었을 텐데, 그 안타까움에 아들에게는
더 건강하고 더 순결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그 제이슨이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낸다면 그 젊은이가, 이제 16살인 아이가 이제 젊은이가 되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아버지와 한 아이의 아들의 예를 보아도 우리는 이 마음에 가는 것 같은 죄와의 싸움이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내려진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힘들기는 하나 그것을 뽑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서는 이 죄가 뿌리 뽑히고 그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명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순결의 삶으로 인도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큰 즐거움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보다 큰 즐거움을 얻겠느냐? 너의 아내를 봐라. 너의 남편을 봐라. 이 모델 같은 팔등신의 쭉쭉빵빵이, 용서하십시오. 이런 모델들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주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스크루지 영감 같은 가혹한 처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즐겁게 살기를 싫어하는 분인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예수 믿는 건 참 모든 즐거움을 거세당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야, 그 말을 믿지 마 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죠. 우리는 이 마음의 공상을 끊거나 혹은 포르노나 혹은 사람들을 보며,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사람들을 보며 즐기는 이 습관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밥보다 사탕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사탕 한 이 뭐 사탕 한 봉지 혹은 초콜릿과 과자를 잔뜩 주면 어떤 아이들이 밥을 택하겠습니까? 열의 아홉은, 백의 아흔 아홉은 과자와 사탕을 먹겠죠. 왜입니까? 그 자극적인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을 소화당뇨에 빠뜨리게 하고 이빨을 다 썩게 만들고 밥이 주는 영양분을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요.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공상이 주는 즐거움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참된 즐거움도 아닌 환상,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사도 바울, 20세기 지성인들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작가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순전한 기독교 성도덕 챕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한 가지를 듭니다. 이상한 식당의 비유인데요. 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돈을 내고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주인이 스테이크를 잘 요리해서 그 접시를 들고 와 식탁 그 테이블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눈앞에서 뱅글뱅글 접시를 돌리기만 합니다. 그 냄새를 맡게 해주고 그 빨갛게 잘 익은 고기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나면 손님이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 돈을 내죠. 그러면 주인은 그 돈을 들고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그 주인도 손님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고기를 먹지도 않고 냄새만 맡고 보기만 하고 돈을 내다니, 또 그러고 돈을 받다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현대인들이 성의 영역에서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상을 할 때 이용하는 그 모든 포르노 사진, 잡지, 무비, 혹은 광고판, 혹은 잡지에 란제리를 광고하는 여인들의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지요. 그들과 맺는 관계는 실제가 아닙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스테이크를 먹지도 않고 그냥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인 아내, 실제인 남편을 옆에 두고 실제가 아닌 지나가는 어떤 조깅하는 여자와 뭐 란제리를 광고하는 그 팔등신 미녀를 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것이 더 짜릿하고 더 큰 기쁨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속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이런 표현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입맛이 병들어서 뭐가 진짜 유익하고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인지를 모르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것이 맛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막 퍼다 부은 온갖 조미료와 양념과 막 자극적인 맛 때문에 진짜 그 재료는 썩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실체가 아닌 것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체가 아닌 것에 속는 것의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글로벌 섹스 서베이라는 제목의 다소 좀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서베이를 따로 모아둔 책인데요. 이 책에 이 주요 국가들의 부부의 성관계 횟수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일본은 이 주요 이 서베이 국가들 중에서 26위로 가장 꼴찌에 해당하는 그룹으로서 가장 부부관계 횟수가 적은 국가로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일본에 있는 부부 커플들 중에 3분의 1이 섹스리스 커플, 부부이긴 부부인데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커플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2007년 5월에 일본에서 출간되어서 화제가 된 책으로 중년 동정 소자녀 시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의 남자들 20세에서 34세 남자들 중에서 24%가, 그리고 40세에서 44세 남자들의 10%가 동정입니다. 즉 여자들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처녀처럼 숫총각인 것이죠. 숫총각. 이런 통계들은 일본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과 성관계를 대단히 적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 일본 남자들은 원래 성적인 욕망이 대단히 적은 것인가? 아니면 뭐 일이 너무 바빠서 성관계를 못하나? 일본 부부들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분석해놓은 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좀 이런 별명이 있죠. 일본은 포르노 천국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로 포르노 컨텐츠를 수출하는 나라이고요. 일본에는 포르노 잡지, 포르노 무비, 포르노 사이트, 온갖 포르노에 관련된 산업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다른 나라는 성인샵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포르노 잡지 같은 것들도 일본에는 그냥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그냥 참고서 사듯이 이 포르노 잡지를 얼마든지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가상의 성이 일본 전체에 넘쳐나니까 일본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그 포르노물을 접하며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길이 든 습관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실제로 여자와 만나 관계를 해야 될 때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자를 아내를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데 아내에게서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아내와 관계를 해도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자면 좀 민망한 표현이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질, 내 사정이 불가능한 성불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 성불구들은 실제로 사정 자체를 못하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정할 수 있는데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사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정하는가? TV 앞에 앉아야 된다. 잡지를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이미지들이 컴퓨터에 떠야 그들을 보면서는 흥분을 하고 만족을 얻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아내와 침대로 가서는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섹스리스 커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 부부관계는 자위행위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과 또 배려가 요구됩니다. 자위행위는 컴퓨터를 켜면 TV를 틀면 5분 만에 만족을 얻고 끝낼 수 있지만 부부생활은 그렇지 못하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분을 맞춰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이 마주쳐서 하나로 연합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5분이면 끝날 일을 30분, 1시간 동안 준비하고 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위에 길든 젊은이들이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결혼하고도 자위행위에 성욕 해소를 의지하는 이들이 일본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한국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그 글로벌 섹스 서베이에 의하면 가장 횟수가 적은 국가들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혼 법정에서 포르노 중독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로 인정된 지 오래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 문제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도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한 법정에서 여자가 남편의 이 포르노 중독을 이혼 사유로 들면서 하루 종일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자기 관리라고는 5분도 낼 시간이 없는 내가 어떻게 눈만 뜨면 몸매 관리, 피부 관리에 성형을 해서 전신을 8등신 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저 포르노물의 여주인공들하고 어떻게 자기가 경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컴퓨터에 TV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며 성적인 욕망을 해소할 때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다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더더욱 병들게 하여 마침내 실제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는 껍데기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우리의 모든 삶을 껍데기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짓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순결을 회복한 남자, 순결을 회복한 여자에게는 그 배우자와의 연합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만족의 크기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절을 바친 이러한 마음으로까지 순결하게 그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순결을 회복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혐오감에 범벅되지 않은 그것을 덮기 위하여 악취나는 것들을 풀과 흙으로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참된 만족을,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우리 자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나의 배우자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디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눈, 아내의 눈이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에 그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 빛이 나. 그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남자들은 빛이 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런 부부관계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디자인해 주신 축복입니다. 또한 순결을 회복하는 이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무엇도 아닌 완전히 헌신되고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연합된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큰 집과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어카운트를 물려주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나 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선물로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최소 15년, 많게는 20년까지 우리 밑에서 자라죠. 20년 동안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된 엄마 아빠를 보며 그 안정감과 그 만족감 가운데 자란 자녀와 20년 동안 반대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상대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줄타기 하듯이 걸어가는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의 차이라는 것은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아이들이 철이 없어 모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동료를 한 15년 동안 매일 근무 시간에만 지켜봤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간됨을, 속에 있음을, 영성을, 정서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영적인 존재인 그 아이가 20년 동안 엄마 아빠 밑에서 24시간 엄마 아빠와 대화하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엄마를 대하는 아빠, 아빠를 대하는 엄마를 날마다 보고 자랐는데 그 아이가 엄마 속에 있는 것, 아빠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인이 되면 어릴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해석돼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는 어떻게 사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를 따로 오리엔테이션 받고 교육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아버지, 어머니로 되어 아빠, 엄마가 되어 살아가죠. 어떻게 삽니까? 나의 아빠, 엄마로부터 롤 모델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결국 다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가늠을 끊지 않고 이 순결을 회복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 간다면 사실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가늠을 지혜롭게 잘 숨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지난주에 소개한 책에서도 프레드 스토커는 자신의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영향이 자기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엄마와 아빠 된 우리가 순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순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 빌딩 바로 앞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울타리를 벗어나면 큰 광장이 있어서 이 광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그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순결을 잃은 채 마음의 가늠을 끊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사실상 이방인의 뜰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으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연기와 타는 재물의 냄새, 그 멀리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기도 소리를 겨우 듣다가 갑니다.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지요.
류현진 선수가 뉴욕에 공던지로 왔다고 해서 뉴욕 매치 게임을 보러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매표소에 서서 와 하는 함성 소리만 듣고 돌아와서는 류현진이 14승 했대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그 깊은 곳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을 잃은 채 이방인의 뜰 밖에 서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에 그 은혜와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예배를 나서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야구를 보러 갔다면 기왕이면 VIP석에서 류현진 화이팅! 한번 외치고 류현진 선수가 손 흔들어주는 것도 보고 그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인상을 쓰는 것도 보고 심판 판정 보고 돌아서서 픽 웃는 것도 한번 보고 그래야 정말 류현진의 시합을 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분이 열어두신 그 지성소 깊은 곳으로까지 나아가 그분의 얼굴에 은혜의 빛과 치유의 빛과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에 충만케 되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처럼 빛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을 예배했다면 말이죠. 주님을 만났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방인의 뜰 밖에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순결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순결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